마스크 마스터즈 일곱 번째 이야기, 야뇨의 함정에 빠지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으이구, 너 잡히기만 해봐라, 어? 아주 통닭처럼 튀겨버릴 테니까 말이야!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뭘?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래요? 넌 우릴 구해준 생명의 은인도 몰라보고 괴롭힐 생각만 하잖아. 제가 아니었으면 우린 죽었다고! 은인이라고? 대체 누가 누굴 구해줬는데? 잘 봐. 저 새가 바로 어제 우릴 구해준 녀석이란 말이야. 너 지금 농담하냐? 저렇게 조그만한 녀석이 어떻게 우릴 구했다는 거야? 그럼 이젠 나도 몰라.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야! 늦었지만 우릴 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라도 보답은 해야겠지? 응? 야, 거기 서봐! 저런 녀석이 우릴 구해줬다고? 말도 안 돼!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러시던지. 너 두고 봐! 내가 너를 통닭으로 튀겨버릴 테니까 말이야! 목말라. 더는 못 걷겠단 말이야. 아령아, 기다려. 아, 같이. 봉이가 어디 갔지? 봉! 봉! 봉아! 여기 쓰러지면 안 돼! 와룡아, 미안해. 더는 못 걷겠어. 그럼 봉아, 나한테 업혀. 저건! 어? 예하! 우후! 와룡아, 정말 네 말이 맞았어. 이 새가 우리 구해준 거였어! 근데 이 새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걱정 마. 이 새는 우리 도와주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야하! 겁도 없이 이곳으로 날아오는군. 벌써 황금 삼조고를 손에 넣었다니 제법이군. 하지만 어림없지. 환영선물이다.
설마 벌써 끝난 건 아니겠지?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 오, 제법 용감한데. 이 녀석이 별이... 에디리와 표인진 녀석이 겨우 이런 애송이들한테 당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 그래, 뭐라고? 에디르라면... 그래, 니놈들한테 당한 한심한 녀석들이지. 에디르와 퓨인즈가 니놈들에게 봉인된 한심한 녀석들이긴 하지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모스펠림을 모시는 나의 형제들이다. 오늘 이 몸이 그들을 대신해 너희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오려라! 받아라! 내 말은 어둠의 힘! 잘난 척만 하던 퓨인즈 녀석, 겨우 이런 녀석들한테 당하다니 정말 한심하군. 정용, 친구들을 무사히 지킬 수 있도록 날 도와줘. 불칸, 무사해서 다행이다. 와룡! 청룡이군. 내 녀석 따윈 이 몸을 이길 수 없어. 그건 내가 할 소리다. 받아라, 플레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와룡아! 난 괜찮아! 절대 저런 비겁한 녀석한테 죽지 않아! 와룡, 간다! 알았어! 전인 합의! 일과 인간이 하나 되어 마스크 마스터!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셨군.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이다. 자, 이겨라! 다크스피어! 라이트닝! 이 녀석의 하찮은 번개 따위는 나의 다크스피어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겠지? 와룡, 일어나! 너희 같은 하찮은 인간들은 우리 테이커들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명심해! 이제 끝을 내주마! 우러라 플레일! 삼켜라 다크스피어! 위험해 와룡, 일어나! 이거 너무 싱거운데. 금방진 녀석들, 감히 내 눈앞에서 달아나! 야, 와룡아, 제발 눈 좀 떠봐. 정말 미안하다, 와룡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싸웠어야 했는데
다시는 이런 곳에서 너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봉아, 앞으로는 나한테 절대 미안해하지 마. 넌 사실 나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준 유일한 친구거든. 널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 힘을 빌려줄 수 있어. 난 반드시 더 강해질 거야. 약속해. 여기서 어떻게 또 만났지? 너 혹시 우리 찾아 여기까지 온 거냐? 어? 와룡아! 이것 좀 봐! 고양이가 날 다시 찾아왔어! 어? 어. 에이, 안 돼, 불칸! 얜 착한 애야! 괴롭히면 절대로 안 된다. 얘는 내 친구야. 알겠어? 근데 혹시 너도 가족이 없니? 너 이름이 뭐야? 미안하지만 걘 그냥 고양이거든. 말을 걸어봤자 대답도 못해. 그럼 내가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줄까? 어떤 이름이 좋을까? 도토리처럼 작고 귀여우니까 도토리? 토리? 아 그래! 토리 어때? 지금부터 넌 토리다! 토리! 토리! 그래 넌 이제 토리야!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귀로도 널 보면 무지 좋아할 텐데. 뭐 괜찮아! 나중에 내 동생 키로도 꼭 소개시켜줄게. 그만 가자! 우린 슈미랑 구지를 찾으러 갈 거야. 냐옹. 왜 그래? 냐옹. 뭐? 널 따라오라고? 이쪽으로? 냐옹. 아마도 토리가 지름길을 아는 것 같아.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야, 분명해. 와룡아, 빨리 따라와. 봉아, 하지만. 아, 그래, 그래야 봉이겠지. 우리도 가자, 불칸. 토리야, 우리 보고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니? 냐옹. 마룽아, 들어가자. 미안해. 너 혼자서 많이 무서웠지.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얘들아, 여기서 우선 나가는 게 좋겠어. 문이 잠겨서 나갈 수가 없어. 걱정 마, 내가 열어줄 테니까. 봉, 내가 해볼게. 정룡, 도와줘. 알았어. 구지야. 슈미야, 서두르는 게 좋겠어. 얘들아, 저기! 우릴 당장 풀어주는 게 좋을 거야. 꼴 좋다. 너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슈미야. 엄마. 엄마. 슈미야. 당장 풀어주지 못해. 오늘 밤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내일이면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 마지막 밤을 즐겁게 보내라고. 엄마, 굳이.
저 녀석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 토리! 토리가 없어! 어디 간 거지? 토리야! 토리야! 저 녀석들한테 잡히면 안 되는데? 토리야! 토리야! 거지! 거지야! 그러면 안 돼! 거지! 야, 너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어? 너 잡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고!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럼 우리 엄마가 분명 위험해질 거란 말이야. 난 친구의 선택을 믿고 싶어. 너처럼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함께라면 다 잘 될 거야. 슈미야. 엄마! 엄마! 슈미야! 제가 꺼내드릴게요. 야! 내가 구해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역시 내 생각대로 황금 삼조고였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내줘. 너희와 황금 삼조고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행운을 그냥 놓칠 수는 없지. 야, 이 비겁한 녀석을! 봉아, 진정해. 우선 사람들을 내보내자. 그럼 네가 먼저 데리고 나가.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마. 저런 녀석 따위 나한테 맡겨둬.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친구들은 이 몸이 지키겠어. 백호! 봉아, 지금이야. 내 몸에 깊은 신성한 정령 화이트 타이거! 지금 이 어둠을 물리칠 힘을 전인 법인! 지옥으로 보내지 마! 한심한 남들! 건방진 녀석! 나에게 대적해! 이 녀석이! 인간 땀인가? 내 몸에 손을 대! 절대 용서 못해! 봉아! 안 돼! 저 녀석이! 기다려. 이건 봉이의 싸움이야. 하지만 지금 도와야 해! 지금은 친구를 믿고 기다릴 때야. 봉이라면 절대 저 녀석에게 지지 않을 거야. 봉아, 어서 일어나! 리더! 인간 따위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인간 따위가 나의 다크스피어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어째서! 봉이는 너 같은 존재들을 파괴한 신성한 병기이기 때문에. 신성한 병기라고? 너 따위 하나도 두렵지 않아! 지옥으로 보내주면.
받아라! 다크 블레이드! 받아라! 아이스 파이어! 이대로 당하지 않아! 난 키로를 찾을 때까지 절대 지지 않아! 설마 이것이 신성한 힘? 네 녀석 덕분에 봉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신성한 힘이 되살아났다. 어떻게 저런 꼬마 녀석이 말도 안 돼! 이것이 서쪽 하늘의 신성한 병, 브리우나크의 힘이다. 봉아, 네 힘을 보여줘! 서쪽 하늘의 신성한 힘! 지금이야! 얘들아, 이제 토리도 깨어났으니까 아침 먹자. 토리야, 봉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야, 같이 먹어야지. 마을 사람들이 너희를 믿지 못한 게 미안하다며 짜잔, 이렇게 많이 가져다 주셨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쪽 하늘의 수호정령 주작, 그리고 주작의 팔찌를 수호하는 자 슈미를 만나게 되었다.